그래서 왜 부른 거야? 제가 스케줄을 제가 언니를 막 넣었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니를 위해서 이제 휴가를 보내드리려고. 어? 휴가? 네. 그렇게 휴가 달라 할 때는 안 주더니. 같이 가자고. 네, 같이 가자고. 그때이었어요. 제가 좀 뭘 좀 준비했습니다. 너가 날 위해 준비했다고? 네. 기대되는데? 뭔데? 요거예요. 어? 상품권인가요? 뭘까요? 알지? 알아요? 이거 먹어보면 알지? 한국 타이어? 네. 한국 타이어에 선물을 줬다. 뭐야? 양양 서피비치 한국 타이어 튜브에서? 우리 양양 가니? 네. 진짜? 나 양양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머, 난 양양인데. 양양. 좋았다. 핫하잖아. 아, 엄청 핫해요, 요즘에 진짜. 진짜 그 젊고 어린 친구들이 비치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맞아. 모습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에게 대낮에 가는구나. 양양까지 얼마 걸리지?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와. 그러면 거기까지 운전은 내가 하는 거니까. 언니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언니 혹시 왜? 아니 타이어 이거 차 탈 수 있는 거 맞아요? 뭔 문제야? 야, 잘만 굴러가게 바퀴가 굴러만 가면 되지. 아니 저 진짜 차잘못이거든요? 차잘못인데 언니 거 그냥 이렇게만 봐도 되게 많이 갈린 게 보이는데? 어디가 갈린 거야? 그냥 이렇게만 봐도 여기 홈 있잖아요. 홈에서 이렇게 그냥 갈린 게 마모된 게 보이는데? 언니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앞에는 그냥 바퀴를 잘 몰라. 근데 진짜 여긴 거의 완전 거의 심한데? 근데 내가 이제 차를 탄 지 한 3년 딱 됐거든? 네, 한 번도 타이어를 교체한 적은 없어. 위험한데? 아 괜찮아요. 저도 안전하게 왔는걸요. 여기까지. 언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다니다가는 언니 진짜 큰일 나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네 말 듣고 나니까 괜히 아 너 때문에 야 원래는 아 내 타이어 튼튼하지 이러면서 잘만 타고 다녔는데. 언니 일단은 제가 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너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갑자기 웬 선물이야. 아 저 원래 선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네 저 원래 선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너가 뭘 준비했나 들어나 보자. 키스테이션 앱 보이시죠 언니? 자 여기 내리면은 서비스 신청하기가 있어요. 어? 네. 픽업 서비스라고 있는데 읽어보세요 언니. 타이어는 교체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완전 나야. 매장에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드라이버가 직접 차를 픽업하고 정비 작업 후 딜리버리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어때요? 완전 좋은데? 그래서 아, 내가 있는 장소에 이게 직접 와가지고 픽업을 해서 네.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뭐 정비해주고 다시 내가 있는 장소에 데려다준다는 거야? 네, 네. 맞아요. 헐. 너가 이걸 했다고 설마? 제가 이걸 선 신청을 해놨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이 딜리버리 서비스 현숙님. 네. 제가 오늘 모실게요 현숙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무슨 일이야. 아주 영광이고요 언니. 저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놀고? 네. 너무 편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바로 연결되는 온마이티 서비스래요. 아 정말 스마트한 세상이다. 네, 핸드폰으로 이게 다 되네. 어 전화 왔다. 네 여보세요. 네 저는 그 한국타이어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게 한광희라고 합니다. 네. 키스테이션.com에서 벤투스 슈퍼 스포츠 올시즌 타이어 교체권으로 네. 픽업 신청하신 박기랑님 맞으실까요? 네네. 네, 그,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제 말이 맞죠? 어, 근데 너 진짜 센스 대박이다. 제가 뭐 이런 쪽으로는 뭐 센스가 좀 있으니까. 어, 진짜 의외네. 나 지금 기분이 좋거든. 아, 진짜. 뭔가 내 새 신발을 산다는 느낌이랄까? 신발 4개? 좋았죠? 어 너무 좋았다. 신발 4개. 그리고 이게 티스테이션.com에 들어가면은 딜리버리 서비스가 다 되는 매장이 그게 딱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는 다 가능하니까 일단 매장 위치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한테 딱인 것 같아. 딱인. 어, 완전 나한테 딱이네. 언니한테 딱.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가볼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드릴 박기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코스는요 양양을 갈 것인데요. 우리 현숙 씨가 저에게 이런 운전 선물까지.
몇 달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거 좋아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타이어를 딱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겨울에 잠실 야구장에 차를 잠깐 세워놓은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사이에 눈이 내린 거야. 응. 그래서 눈이 살포시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 야구장이.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차를 탔다?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야구장 나갈 때 차단기 있잖아. 네. 눈이 왔기 때문에 나도 정말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살 밟았어. 응. 근데 이 브레이크가 안 먹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이게 슥슥슥슥 계속 가는 거야. 옛날에 그 요고계단 이게 팍팍팍 차단기가 내 눈앞에 슥슥슥슥 다가오는데 안 돼! 안 돼!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내 타이어가 여름용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겨울에 비가 오든 눈이 온다 싶으면 차를 아예 안 들고 나왔어. 아~ 너무 무서웠었거든. 아 그러면 언니 오늘 좀 기대도 되겠는데? 네. 어, 이제 겨울에도 탈 수 있나? 어 약간 조금 기대도 될 것 같아요. 저 ISTP요. 진짜요? I예요? 저 I인데 진짜 아무도 안 믿어요. 저 진짜 집 밖에 안 나가요. 쉴 때 절대 안 나가고 언니도 저 빼기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저 유일하게 밖에 빼는 사람이 언니예요. 맞아. 경기장에서는 텐션 엄청 높게 유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I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I 심지어 80%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원래 맨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라는 거지? 말이 길다. 이제 나의 네. MBTI도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 현수가? 네, 언니 이제 어. 언니 거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ESFP고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상의 모습으로 뭐? 내가 T고 현수이가 F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 제가 오히려 현수이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정말 언니가 말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답을 해가지고 항상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해명해야 돼. 이거 모든 사람들이 또 일할 때는 TJ로 좀 바뀌는 것 같긴 해. 아 맞아 일할 때는 T야.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언니로서는 FP고 일할 때는 TJ. TJ야. 너 되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잘한다 타고났나 봐 약간 그런 식으로 들으면 그거 너무 기분 좋은데? 하나 저 너무 섭섭한데요? 아 열심히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뒤에 거에 말이 더 꽂혀요. 나는 앞에 완전 꽂혔는데? 어머, 열심히 안 하기 뭐라네요. 저는 극한의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들으면 어쨌든 내가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그거에 좀 기분이 좋은데? 난 기분 안 좋게 받아들일 것 같아. 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서운할 것 같아, 속으로. 진짜요? 안 맞아요. 다르죠? 저랑 네. 완전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언니는 완전 공중파 느낌이고 진짜 사장님과 장난이긴 그쵸? 아니 약간 저는 공중파 재질이고 얘는 완전 유튜브 너튜브여가지고 저 완전 유튜브 재질 삐끗 감성 네. 언니 너무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딱 그냥 아, 딱 할 말 하고 딱 이제 조금 쉬었다 이게 하면 되는데 얘는 진짜 실시간 무한으로 좀 수위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언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제가 하니까 아니 근데 그게 좀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약간 쳐질라 하면 제가 어쨌든 다가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이렇게 넘으려 하면 언니가 눌러요. 약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차가 왜 이렇게 막히죠? 이거 지금 시속 10km거든요 이 정도면 현숙씨 내려서 뛰어오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베어스TV와 한국타이어에 정말 감사드리는 게 얘가 정말 약골이거든요. 근데 피부가 진짜 하얗잖아요. 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애인데 제가 너 건강하려면 어느 정도 햇빛은 받고 자라야 된다 사람이. 오늘 드디어 햇빛을 현숙이와 함께 맞이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넌 그 드라큘라야? 아니 진짜 선대야 언니. 그렇다고 제가 너무 안 받진 않아요. 집에서 오래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면 살도 안 찌고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현숙이가 내장 지방이 있어요. 아 왜 여기서 다 까냐고요 언니. 방송에서 다 보셨어. 맞아 아니야. 아, 맞아요. 자꾸 내 말에 대들지 마. 정말 나 내 말이 맞아. 제가 진짜 기량 언니 때문에 많이 강해졌거든요. 많이 강해졌는데 그래도 언니의 발톱이에요. 발톱보다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럼 언니의 약간 헛팔 정도? 헛팔 정도? 진짜 인정하는 건 기량 언니만의 그 체력을 절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야 근데 나도 이제 힘들어. 아예? 나이 먹고 힘든데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야. 아니 아니요? 언니는 인간을 약간 초월했어요. 아니 쇄골이 부러졌는데 3주 안에 팔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건 내가 욕심 부렸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6개월이 걸린대. 6개월이 팔 드는데만 이윤이 3주 만에 팔을 돌리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수술하시면 적당한 재활량의 네.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저는 일단 그 처음에 떴을 때 항상 그 삼루 쪽 단상만 가다가 1루를 간 것 자체가 이 방향 감각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것도 되게 새로웠고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맞아. 어쨌든 뭐 새로운 응원과 새로운 음악 그리고 또 새로운 팬분들이니까 저는 다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프로필 찍은 당일이었나? 당일. 그날 당일 우리가 프로필 찍고 다 같이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먹고 집에 갔잖아. 맞아.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은하 언니랑 재하 언니가 집에 온 거야. 뜬금없이. 4시쯤? 5시쯤 모여가지고 언니 저 오늘 그 발표 나는 날이라고 어떡하냐고 하니까 이제 언니들이 이제 핵 F야. 어떡해 기다려 어떡해 내가 다 떨린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그때부터 맥주를 근데 내가 그때 집에 맥주가 진짜 많았거든. 큰 걸로 24캔이랑 하이볼도 한 몇 캔 있었는데 발표가 났는데 그 늦은 시각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서 맞아.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았어가지고 맞아. 언니들과 함께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많이 왔는데 너 이제 안도의 치얼스 한 4시까지 수다 떨다가 그 있는 맥주 다 먹은 거야. 언니는 진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오래 했고 다른 구단에서 근데 이제 새로 오는 거니까 아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두산 팬들은 진짜 엄청 환영해줄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언니 안 믿는 거예요. 괜찮다. 너무 걱정이 많았어. 근데 진짜로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완전 와 대성공이다. 그래서 별명 붙었잖아요. 수카우터. 아 입이 너무 근질근질했어요. 아 말하고 싶은데 와서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항상 아니 겨울 시즌만 같이 하는 거야. 같은 회사 아니야. 성 겁나 그거. 근데 그거는 저희 부모님도 몰랐어요. 그 발표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주변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전화가 와서 이제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왜냐면 저도 결정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맞아. 프로필을 너무 급하게 찍는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프로필을 찍어? 하는데 그 두산베어스 유니폼에 제 이름이 박혀있는 걸 보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고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건 저 같이 울었어요. 그 와중에 또 그때는 공감을 해주더라고. 나 같이 울었어. 나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슬픔의 눈물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어쨌든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 와서 또 새로운 곳에서 내가 시작을 한다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야. 나로서는 또 하나의 그치. 도전이고. 저 진짜 새벽 4시까지 봤다니까. 아 진짜 저도 계속 봤어요. 계속. 엠스풀에서 트레이드 선수 명단에 제가 껴있더라고요. 제가 그 선수들 사이에 껴있는데 되게 신기했어.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박기량 선수라고 많이 부르시긴 하거든요. 맞아. 아 제가 선수인가요? 거의 선수긴 하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언니가 제 롤모델이다. 언니를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언니한테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뭐 단점이 있다면 진짜 힘든 거? 거의 항상 붙어 있으니까 거의 베프죠 언니가 저랑. 근데 저는 더 붙어 있고 싶은데 자꾸 경기를 저랑 현수랑 계속 같이 안 넣더라고요. 예, 우위가 있는데 나 이거 지금 어둠 속에서 탈출하면 할 얘기가 생겨서. 아 해명 타임. 저희가 예전부터 해오던 게 나경 언니랑 저랑 있으면 항상 둘이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령 언니가 된 거죠. 근데 기령 언니가 들어간 날에 제가 웃고 이제 근데 그치만 막 이건 무조건 라인업 이겨야 된다 하는 날에는 언니랑 저랑 무조건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짜거든요. 저도 근데 약간 어느 날 보다 보니까 항상 일요일 경기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시 경기나 이게 해가 쨍쨍한 시간.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만 까매지더라고요. 오해야. 나 진짜 오해 맞아? 이거 오해 아니야. 아니 그래서 두시 경기 몇 번 뛰었어 올해? 저 올해요? 저 두시 경기 꽤 뛰었어요 언니. 두 번 정도인가? 세 번 정도 뛰었어요. 그게 꽤 뛴 거구나. 이게 저는 또 땀이 안 나서 배출이 안 되니까 얼굴이 그냥
그러니까 평소에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된다니까. 안 통해. 와, 수가. 네. 양양은, 야, 어디 해외 갈 필요가 없다, 야. 여기가 해외다, 진짜. 동남아 갈 필요가 없네요. 왜 이렇게 양양 하는지 알겠다. 지금 너무... 하늘을 보면 구름이 거의 없어요. 지금 몇 도일까? 영하 체감온도 40도요. 아니, 근데 우리 이쪽에서 픽업하기로 했나? 네, 이쪽에서 픽업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딱 맞춰서 오셨네요. 픽업앤 딜리버리 서비스 신청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서비스 차량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차량이랑 타이어 다시 한 번만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네네. 아, 네네네네. 네, 이번에 그 요청하신 게 벤투스 슈퍼 스포츠 올시즌 타이어 4개 요청하셨는데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4개. 아. 4개. 벤투스라는 네. 그 타이어가 어떤 거예요? 아, 저희 쪽에서 프리미엄급으로 최상급 타이어고요. 좋으신 상품에 대해서 컨택을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제 동생이 오늘 또 플렉스를 해줬네요. 요거를 작업하는 시간은 약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빠르네? 2시간밖에 안 걸려요? 네네. 아니, 그러면 우리 양양을 즐길 시간이 2시간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빨리 즐기러 가야 되는데 혹시 빨리 가져가 주시겠어요? 네네. 아, 그냥 이렇게 맡기면 되나요? 네, 제가 이거를 빠르게 안전하게 교체해서 빠르게 딜리버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빠르다. 제 차를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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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니. 야, 두 시간밖에 없대. 와, 누가 빨리. 우리 한번 가보자. 가, 나 빨리 양념. 나 너무 기분 좋다, 언니. 빨리 가, 양념을 즐기러. 아니, 수가. 양양을 온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래시가드 정도는 챙겨오라고 원지를 줬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입고 와서 지금 물에도 못 들어가고 이게 무슨 일이니?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여기 한국파이어 부스가 있네.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이거 너무 예쁘다. 담요? 언니 왜 여기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쪽에서는 지금 타이어 뒤집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공하시면은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용 타이어인데 80kg거든요. 그래서 30초 내에 두번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이요? 하나, 둘? 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가 언니 쪼리 갖고 싶어. 도전! 혹시 어느 분부터? 수기 먼저. 여보세요? 네, 먼저. 아니, 나는! 한번 착용해주세요. 나는 할지 몰라. 어? 수고 화이팅! 시작! 아, 진짜! 들렸어! 다 됐어! 안 되는데요? 언니 진짜 안 움직여. 시작할까요? 네! 시작! 우와!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언니! 언니 할 수 있어! 우와! 40초 남았습니다. 우와! 진짜 개미쳤다! 아! 언니 화났다!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공짜가 무섭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안 들려요. 아니 이거 내가 진짜 너무 허약해 보이잖아요. 이거 진짜 안 돼요. 아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성공을 했습니다. 와! 괴물이에요. 행복해요. 아, 또 있어요? 네. 아, 이거 솔직히 이거 해야 돼. 두 개 넣으면 된다고? 네, 하나. 아, 이거는 감이죠. 나이스! 이거 잘했어. 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가방이 진짜 좋은데요? 여러분, 저희 봤어요. 열심히 힘써가지고 상품 탔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벤트 참여하고 공짜로 이렇게 받아가는 거 되게 좋은 기분 것 좋다. 같아. 아니, 근데 내 타이어는 잘 교체되고 있나? 언니, 걱정 마세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 그래? 우리 얼마 남았지, 지금? 나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이제 뽕을 뽑아보자, 또. 가자, 가자. 고! 야, 우리 여기서 사진 한번 찍자! 좋아요. 너무 이쁘다. 하나, 둘, 셋!
진짜 덥다. 진짜 목말라요. 거기 여기 모델 타임 하시고 저는 목말라서. 이것이 낭만이죠. 뭔가 덕분에 너무 이게 뷰 좋은데 와가지고 좋다요. 저 손 떨려요. 타이어 때문에 잠시만. 아, 뭐 든 게 있어요. 손이 떨리지. 아 진짜 무겁다고. 맥주 같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와, 행복인가? 나 다 선수야. 감사합니다. 나는 왜 다들 선수라 부르는 거야? 와,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 여기네, 노는 곳이. 와, 진짜 사람 많다. 수가 서봐, 내가 찍어줄게. 진짜 예쁘거든? 비교샷이야, 완전. 근데 왜 그래요, 저한테? 실오라기 뒤로 실타래들이 지나갔어.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아, 바다가? 언니! 어? 주차장 가자요, 이제. 왜? 왔대요. 아니야, 나 아직 덜 놀았어. 왜? 나 더, 아직 놀 게 많다고! 아니, 우리 지금 언니 타이어 보러 가야 돼. 벌써 됐다고? 벌써 2시간 됐다고? 응. 우리 많이 놀았어. 아니야, 일찍 오셨네. 아, 벌써 다 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 네. 빠르게 진짜 빨라요, 대박. 깊이 페임이 다르다. 그러네. 아까 제가 타이어 보니까는 마모가 많이 되셨고요. 브레이크 마모도도 저희가 한번 봐봤을 때 좀 점검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또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고 날 뻔했어. 최고다, 수가. 진짜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겠어요. 좀 쉽게 엄두를 못 냈었는데 어플 하나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픽업 딜리버리까지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한국 타이어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언니. 어땠어요? 수가 어때요? 한국 타이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일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양양에 놀러 와서 이곳 양양에서 픽업 딜리버리는 상상도 못했어. 그렇죠. 와,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요 이제. 근데 미안한데 다음에는 제발 4시가드 좀 챙겨라고 얘기 좀 해줘. 나 양양 처음 왔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못 놀았, 물을 발도 못 디뎠다고 지금. 사람 구경하러 왔니? 하여튼 오늘 정말 이 쌩쌩한 타이어를 달고 맞아. 또 서울까지 열심히 저는 또 2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장에서 만나요.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타이어는 역시 티스테이션. 야구는 두산이었스.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